네, 이곳은 홀리데이인 스윈비치 리조트의 주식당입니다. 주식당이자 메인 레스토랑이죠. 자, 홀리데이인 스윈비치 리조트의 주식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기대 이상입니다. 홀리데이인 리조트는 일반적으로 가족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리조트이기 때문에 조식이 좋은 것으로 소문나 있는데, 홀리데이 스트림비치 리조트 역시 조식이 꽤 괜찮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는 에그스테이션이고요. 저 안쪽으로는 야채와 과일이 있습니다. 샐러드 파트가 있죠. 또 우측에는 쌀국수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만한 태국 요리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식에 관해서는 칭찬할 만합니다. 조식을 중시하는 여행객들일 경우 홀리데이 스트림비치 리조트는 추천하기에 좋습니다. 자, 에그스테이션 파트고요. 자, 여기는 베이컨 요리가 있습니다. 베이컨 요리가 있고요. 닭고기 그리고 감자 요리가 있습니다. 계란이고요. 자, 오믈렛 등 다양한 계란 요리를 이곳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스크램블이나 또는 오믈렛, 기타 계란 요리를 이곳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팬케이크고요. 토스터입니다. 프렌치 토스트죠. 볶음밥입니다. 야채 볶음이고요. 이거는 파타입니다. 쌀국수 볶음이었죠. 볶음 쌀국수였습니다. 이거는 감자하고 카레하고 닭고기를 넣고요. 햄입니다. 소세지고요. 돼지고기 카레 요리입니다. 콩이고요. 야채 버섯 볶음입니다. 여기는 중국 딤섬이죠. 네, 중국 딤섬입니다. 이건 돼지고기 죽이, 요거는 네, 돼지고기 죽입니다. 저기는 쌀국수 파트입니다. 쌀국수고요. 국수에 넣을 고명들입니다. 다양한 쌀국수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스위시가 있습니다. 김밥 같은 건데요. 한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치즈고요. 햄입니다. 무염버터하고요. 저염버터죠. 자, 이곳에는 다양한 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잼이 있고요. 이거는 땅콩, 캐시넛 등이 있습니다. 견과고요. 견과입니다. 자, 이것은
야채 샐러드하고 과일이 있습니다. 야채 샐러드하고 과일인데요. 자, 여기는 다양한 야채입니다. 오이가 있고요. 당근, 그리고 레드빈 해가지고 강낭콩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역시 샐러드죠. 토마토, 피클. 샐러드에 넣어서 먹을 다양한 드레싱입니다. 자, 상추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위에 포테이토 삶은 거 있고요. 비트가 있습니다. 비트. 자, 이거는 어니언, 양파입니다. 저기는 냉장고 안에 과일이 있습니다. 자, 오렌지가 있고요. 용과가 있습니다. 수박이고요. 파파야가 있습니다. 대부분 요구르트 넣어서 만드는 프로치예요. 없어요. 자, 그리고 수박 바깥쪽에 또 있습니다. 깐탈롭이 있고요. 역시 깐탈롭, 용과. 자, 이거는 파랑이라는 거죠. 아, 구아바네요. 구아바고요. 바나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다양한 음료가 있는데요. 커피 제공하고요. 자, 그리고 주스가 있습니다. 애플 주스 있고요. 오렌지 주스. 자, 여기는 다양한 빵이 있습니다. 토스트 빵이 있고요. 머핀 케이크 있죠? 크로아상이 있습니다. 자, 바게트 빵이 있고요. 자, 와플이 있습니다. 와플. 이거는 미니 햄버거입니다. 미니 버거. 자, 시리얼이 있고요. 우유입니다. 자, 시리얼.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홀리앤 슬림 비치 리조트의 조식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조식당, 지금 좌석들이고요. 이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네, 조식은 꽤 괜찮습니다. 자, 과거 노보테 스리 미치 리조트나 코테드 바이 메리아, 더블 트리 바이 힐튼 그때보다 조식은 월등히 나은 것 같습니다.